안녕하세요. 전호수 목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도표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에 49년 동안 고레스 원년, 551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02년에 끝나는 걸로 보았고, 62일에를 BC 68년으로 봤습니다. 어제 봤던 도표들과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플로스로 해서 BC 1세기경에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면 BC 64년 폼페우스 그가 성전의 지성소를 침범하고 대제사장 겸 왕을 교체하고, 이때는 더 뭔가 하면요, 그 하스모니안 이 유대 왕조 있잖아요. 이 왕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죠. 제사장 직분을 직접 겸임합니다. 아주 이제 타락의 극치입니다. 타락의 극치죠.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 일회가 끝나는 쯤을 BC 61년으로 봤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런 해석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서 예언자처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머무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만 보면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12장을 봐야죠. 9장과 12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 유대인들입니다. 다 깨어집니다.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해석은 성경 자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7일에 끝났을 때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고, 62일회가 끝났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죠. 성전이 훼파된다. 이것은 AD 70년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입니다. 이 70년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습니까? 66년도에는 유대인의 대항쟁이 있었죠. 이 대항쟁은 근데 글자가 들어 항쟁입니다. 데모죠. 그래서 떠들썩하게 로마 정권에 대하여 대항했다, 항거했던 그런 항거입니다. 항쟁이죠. 수리아의 총독인 세스티우스가 있습니다. 이 총독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진압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군인들이 나가 싸웁니다. 로마 군대가 5천명이 그냥 학살당하듯이 죽습니다. 완전히 패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놀라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리 힘이 있었나? 이때가 66년도 4월달로 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인 67년도 2월달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 수준이 아니라 항거 상태에서 전쟁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이죠. 저 얘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 여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과도 관계되는 사건들도 나타나고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죠. 그런 마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역사적 사건도 그렇고 사단 마귀가 항상 사람들 뒤에서 노락질합니다. 자, 이 사건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돼 훈련받은 정예 군인 5천명이
집단 학살당합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년부터 우쭐해서 전쟁 모드로 들어간 뒤에 그냥 사사건건 로마와 대항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일회가 7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AD 70년 사건이 있고, 언제까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지금 현재 2000년입니다. 너무 오래 되었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속히라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보면은 더디게 그러니까 늦춰지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속히, 하나는 더디다. 늦춰진다.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요 두 개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 나가면서 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66권이 65원 상태에서 맨 마지막 한 권이 첨가가 되죠. 66권째. 이게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0장인가요? 보면은 책을 받아 먹어라. 작은 책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을 말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66권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후로는 절대 문자화된 계시는 결코 없다. 종결되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에 내용이 있는 사건들은 1세기 성도들이 이 계시록 서신서를 받았을 때, 읽었을 때 뭐다? 속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이러면 반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반드시, 속히면요. 반드시는 속히를 강조하는 거죠. 빠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속히를 이승으로 대해 오시다. 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정도의 상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보십시다. AD 70년 1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그죠? 이 긴 시간입니다. 이 도표는 짧게 해놨는데 아주 긴 시간입니다. 거의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이게 속히. 속히란 개념이 이렇게 됩니까? 2000년입니까? 어떤 분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다르습니다. 요거는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막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베드로 본문 내에서 해석하면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논리 가지고 뭘 연구하는가 하는가 하면요. 재림의 때를 이게 계산하는 자리에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덧대 가지고 해석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36만 5천 년 남았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왜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립니다.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성경 해석할 때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세기 성도들이 신앙 때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 사건들. 그러면 당대 사건들이 계시록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당대 사건들과 장래의 사건들이 계시록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마지막 한 주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자, 이게 이제 개념이 확 잡히죠. 전 3년 반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선교기 및 비교적 온화한 핍박기. 이게 이제 평화시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자,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도표 그린 분도 그런 거죠. 후 3년 반에는 선교 단절 및 혹심한 환란기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한다. 백신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마이크로 집으로 갔죠.
이거 또 바뀔 겁니다. 조만간.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들의 주머니 속에 많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이런 차이점,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이 남아서 환난을 통과한다. 그쵸? 환난 통과자들. 아니다.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휴거가 있어서 교회가 다 휴거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남아있다. 7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계시록 11장 2절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구절이 있죠. 42달 동안. 1260일입니다. 3년 반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청량하라. 1절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즉 일제당대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성전과 제단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이 경사가 있고요. 성전과 제단이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1세기 당시라는 갈 수가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에, 여기서 2절을 가지고 온화한 핍박이라고 잡았는데요. 성전 밖 마당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성전 밖 마당. 이방인은 42달 동안 뭐한다?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짓밟는다. 12장에도 탁기 권세가 깨진다 그랬죠. 정말 유대민족 유사 이래로 없었던 개국 이래로 유대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지금 전쟁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주장하시는 분에 의하면 장례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1장 2절에 의하면 성전 밖 마당. 그러면 성전이 전쟁이 되네요. 아하, 이 성전은 제3성전이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준비 다 하고 짓고 있다 하더라. 유대인들 당연하죠. 자기들이 그 유물인데. 우리가 남들만 불러하면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다 새로 다 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으려고 하십시오. 문제는 신약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데 여기 이걸 지지하면서 많이 가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물으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 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요. 사도 바울이 절기를 폐한다 그랬는데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비행기 타고 가서 비싼 돈을 써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가서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돌아옵니다. 이거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브레드TV 영상 유튜브 많이 도는데요. 뭐 개인 취향적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유대 절기 다 따라가지요. 유대인들 아주 아끼는데요. 유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끼듯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짐바브웨 이런 사람들 동일하게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낍니다. 이미 성경적이 아니죠. 여기 다른 자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을 따르고 있는, 즉 계시록 11장 2절에 근거하여 이런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름들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본문과는 어긋난 해석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본문 중점을 해석했죠.
여러분, 성전 측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매질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와 그 자녀 자녀들을 어떻게 속아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굽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니 1260일 3절이 또 나오죠? 두 증인 나왔다. 여러분, 증인이 누군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도 됩니다. 이들이 주장이 하면. 여러분, 자, 캐스 마크 듣고요. 다 알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선지자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껴있는 지도자로 해석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들은 자들 1, 선지자들로 들은 자들 2, 지도자로 들은 자들 3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다. 전사년 반, 후사년 반, 이거 아시는, 믿는 분들. 또, 4. 성도님,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요 중에 반드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따르지 않는 자들은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퀘스트 마크를 다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몇 증인입니까? 두 증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증인을 둘이라고 하셨어요. 둘. 원문도 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도자들, 그럽니다. 성도님들로 해석하는 거죠. 성도들. 두 사람 이상이죠. 지도자들, 지금 껴있는 지도자들 많다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죠. 선지자들, 계시 받는 자들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죠. 둘 넘어섰죠. 다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 해석을 곡해합니다. 즉 해석을 달리합니다. 보십시다. 지금 두 증인 그랬는데 증인의 숫자가 지됩니까? 지금 다수로 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수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껴있는 자들이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고 기도 가운데 성인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때는 때가 다 온 줄 아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도피로,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은 분들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들은 이야기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 한번 서로 대비해 보시고 어디 어떤 것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따라야 됩니다. 종말론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자녀에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자손과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녀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과 이루어질 사실로 대해서 어디까지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지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또 말씀을 두고 특히 연구하시고 인격적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따라 가지시는 신앙, 종말신앙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도표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수 목사였습니다.